시신훼손이라는 동일한 범죄 행위를 토대로 5월 10일 발생한 분광도 빌라 사람들은 다 흥미롭네. 아, 얘는 왜 하필 지금 전화하고 그러냐. 진짜 장난이네. 아, 왜? 야, 너왜 먼저 전화한다고 연락을 안 하냐? 나 지금 너 무슨 일 생긴 줄 걱정했잖아. 아, 야, 맞다. 아까 얘기했잖아. 같은 팀에 떡 돌린다고. 그것 때문에 까먹었다. 소리. 됐고, 어때? 그래도 다행이다. 아, 고승주 형사님.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렇게 침착까지 하시면 아, 시동태도 없이 내 심장이 다 되잖아요. 승주 형사님은 키도 큰데 얼굴도 잘생겼어. 저희도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. 우선 차량장 근처 비대박스를 확보했으니까 확인 회복을 요구드리죠. 지금 대면 돌아가신다고 해도 안심하지 마세요. 그쪽이 범인이 맞다면 그때 검사실이 아닌 보도소에 가게 될 거니까. 하지만 만약 제가 아니라면 그때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. 신고가 경호권에 대해 수상한 게 형사의 의무입니다. 김광파요? 저 지우 씨랑 밥 먹고 싶어요. 밥이요? 네네, 무조건 사드릴게요. 언제든 가능해요. 그날은 저희 사건 얘기 말고 다른 얘기예요. 저 형사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. 네? 네. 아, 그게... 아, 네, 저도요. 저도 지우 씨 알고 싶으니까 우리 꼭 만나요. 네, 좋아요. 약속! 약속! 사인! 미안해요. 우리 승주가 술 취하면 이래. 아, 이거 잠깐 실수한 거니까 작은 아가씨가 좀 봐줘. 다 왔어. 술 취해요? 왜 저는 미칠 것 같다고! 당장 저 손 좀 치워주세요! 그리고 어제 할아버지 집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그거 뭐예요? 아이고야, 장문 아가씨가 많이 웃었나 보네. 그것은 우리 손자 재준이가 정육점을 향 꼬시죠. 지우씨! 지우씨! 조용히 있어. 자, 경찰서 좀 보내. 나 앉아서 가만히 안 들려야지. 야, 뭐라 하고 있어. 그래, 좋아, 좋아, 가자.